그 이런 거 보신 적은 있으세요? 네, 몇 번 봤는데. 예.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. 네. 근데 우리 어머니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네. 제가 한편으로 나오는 말이 어머니도 우리네처럼 신의 가물로울이 짙은 분이다 그러세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사주를 들여다보면은 내가 고생은 많이 했다만 그 고생 끝에 낙이 없다 그래요. 그리고 또 하나 내 주위에 사람이 있다 한들 이상하게 네.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더 힘들게만 하는 형국이다 말을 이렇게 주시거든요. 오늘 뭐가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? 자꾸 사주하고 그 자식 뭐 그런 거랑 보려고 한대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를 힘들게만 할 뿐이에요. 평생을요? 지금 안 그러세요, 어머니? 지금 그러는데 아니 지금만 그러는 건지 계속 그러는 건지. 근데 계속 이 사주가 어머니 쉽사리 변하지는 못해요. 네. 근데 사람의 노력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움직여야지 뭐든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상하게 제가 지금 어머니한테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세뇌 아닌 세뇌도 되어 있다 그래요. 저 나오는 말은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네. 엄마가 줘야지 편한 사람이에요. 내가 뭐 재산이 있어서 이 재산을 내가 그래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써야지 이러고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정말 수중에 돈만 원밖에 없어도 누가 힘들다 그러면 그래 너 국밥이라도 사 먹어 이러고 그 만 원도 내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. 네. 어머니가 딱 그 형국이세요. 아... 그러다 보니 주위 사람들이 어머니 힘든 건 상관이 없어. 어머니가 힘들어도 자꾸만 어머니 손을 잡고 늘어지고 어머니를 자꾸만 주저앉을 뿐이에요. 나는 오히려 어머니한테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어요. 엄마 이기주의가 좀 되세요. 그래야지 엄마가 살아요. 왜냐? 엄마가 살아야 내 새끼들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지만 엄마가 살아야 어쨌든 그 새끼들 지킬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애기들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데 네. 애들한테는 자식복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복이 있냐고? 네. 아니, 좀 안 맞고 그래가지고 우리 다른 집들도 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, 어머니. 사람이 어머니 그렇게 한다고. 근데 자식도 사람이야, 어머니. 네.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기주의가 되셔야 돼요. 새끼라고 해도 엄마가 살아야지 그 새끼들을 나중에라도 정말 그 새끼들이 힘들거나 뭐하거나 그럴 때 엄마를 찾아왔을 때 따뜻하게 밥이라도 한 술 먹일 수 있잖아요. 네. 나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, 어머니가. 좀 냉정할 땐 냉정해지시고 매서울 땐 매서워지시고 왜냐하면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.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뭐 이름 석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생년월일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. 근데 저는 신점을 보는 사람인지라 지금 어머니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그냥 따다닥 공수가 나오는 게 지금 그래요. 그래서 제가 급하게 지금 막 한 거거든요. 그래야지 근데 엄마가 거기 살아요. 그때 그 문자로 뭐 생년월일이랑 그런 거 다 보내주자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저는 안 봐요, 저희는. 아, 네. 그래요? 네. 다른 데랑 뭐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봐요. 그래서 그냥 지금도 그냥 전화 그냥 바로 받고 어머니가 뭐 영상통화를 거부하셨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지금 네. 통화하다가 그냥 바로 제가 이거 본 거잖아요. 어머니를. 그래요?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이기주의를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. 아무리 뭐 새끼건 뭐건 다 떠나서 엄마는 사람 믿으면 안 되고 그냥 홀연단신 내가 이기주의로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러고 사셔야 돼. 그럼 제가 지금 그 바이러스 뇌어 그게 걸려가지고 네. 다리가 지금 많이 그 바이러스로 걷지를 못하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평생 가는 건지 궁금해서요. 근데 내가 어머니한테 오히려 물어볼게요. 지금 어머니가 그 병 관리를 하시나요? 그 걷는 거랑 그런 것도 하죠. 약도 먹고. 근데 이게 어머니가 꾸준히 평생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요.
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, 나나오는 말은 어머니가 한평생 관리를 하셔야 되고, 꾸준히 약도 좀 복용을 하시는 게난 맞다고 봐요. 약이랑은 그한 달에 한 번, 두 달에 한번 가서 약 타거든요. 네. 근데 뭐 특별한 약 먹는 게 아니고, 다 뭐 예전에 뭐, 위장이 안 좋고, 뭐 변비 그런 거, 우울증 약 그런 거 처방해가지고 지금은 그것도 더 끊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먹고, 거의 안 먹는 약, 약도 먹긴 먹는데 거의 안 먹는 편이에요, 지금. 그러니까 그 병고액에 관한 것만 어머니가 좀잘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참 마음이 아픈 분이라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아픈 거 아는 사람인데 자꾸만 어머니가 스스로가 내 마음에 또 상처를 낸다 그래요. 그 이유가 뭐냐? 자꾸만 아닌 걸 알면서도 믿어요. 희망을 가져요. 사람한테. 근데 어머니 절대 어머니는 그냥 내가 이 악물고 살아야 된다. 이 일념 하나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기주의가 되시는 게 어머니가 살 길이에요. 그러면 2023년에는 그것도 똑같아요. 23년, 22년 지금 좀 좋다고 그러는데 좋은 거 없나요? 죄송해요, 어머니. 저는 뭐 어머니한테 뭐확 하니 갑자기 운때가 뭐 좋아져요. 이 말이 안 나와요. 왜냐, 평생 이렇게 어머니가 그냥 지금 변화를 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되고, 변화를 하려는 행동이 돼야 되는데, 그게 없어요, 어머니가.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어머니가 움직이고, 어머니가 마음을 어떻게 야무지게 잡수시고, 움직임을 가지셔야 이 운때도 변하는 건데, 너무 낙담을 하고 계시는 거지. 사람도 어머니 다뤄야 돼요. 이 병이랑 이런 것도 그냥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? 병고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가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또 하나, 조금 호전의 기운이 내년에 있지 않아요. 어머니가 22년이잖아요, 지금이. 23, 24, 24, 25. 2, 3년은 더 어머니가 좀 관리를 하셔야, 아, 그래, 이제 내가 좀 뭔가 느낌으로 괜찮다, 이 느낌이 와요.